네, 손상우 선수 첫 번째 과제를 잘 또 풀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제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자, 첫 번째 과제 때 준비했을 때 모습보다는 한층 여유가 있으신 예, 여유가 모습이에요. 있어요. 네. 네. 손상원 선수 지금 앞서서 경기를 펼친 김자비 선수가 경기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던 거를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선수들도 직감적으로 그런 걸 그렇죠. 다 느끼는군요. 예, 느끼고 있죠, 전부 다. 뭐 앞에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네. 예, 경기백 뒤편에서 그 함성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기가 시간이 지나가는 그 흐름,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그 선수의 등반 능력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손상우 선수 네,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아, 예. 예, 오른발 위바 넣었다가 예, 손 정확히 안치시키고요. 예, 다시 한번 오른발 위바. 아, 손상우 선수 네, 위바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여의치는 않나 보네요. 아, 예, 네. 근데 니바를 사용하면서도 지금 그 뒤쪽 왼발을 갖다가 볼륨을 밀어줘야죠. 그렇지. 그렇죠. 자, 보너스 홀드까지 네, 진출을 했습니다. 자, 손상원 선수. 네, 손상원 선수의 선택은 멘틀링인지 아니면은 오른발 힐 훅인지. 예, 네. 지금 편차를 둔 멘틀링을 시도를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오른발 인사이드 엣징으로 딛고 일어나는 것. 네, 왼발 네, 네 검은색 홀드에 지금 안착해 있고요. 자,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구간인데요. 자, 발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네,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손상원 선수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지금. 네, 왼발을 네, 지금 안착을 시키고 네, 지금 플레이 중에도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상단, 지금 왼손이 위치해 있는 저 상단 탑에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네. 손상우 선수. 손상우 선수. 네. 네. 첫 번째 시도만에 완벽을 해내네요.